충전. 한시연. 성신황. 글문도사 김문정. 구슬동자 윤도령. 백호신궁 이다영.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내가 아는 무언가가 안에서 움직이니까 내 안에 또 누군가 같이 걷고 있다는 느낌? 길에서 욕을 하고 남자 만나라, 결혼해라 막. 귀신한테 실려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스스로의 자아력인 것 같아요. 발밑에서 뭔가 타고 올라서 일도 못하지, 먹지도 잘지도 못하지. 영가 저작도 있어요. 사주의 기문이 열려있고 나와 상관없는 허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트라우마도 보이고 상처도 보이고 심벌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귀신에게 모든 걸 빼앗긴 그녀. 삶의 끝에서 희망을 향한 마지막 절규. 살려주세요. 영생 주세요. 다시 날 일으켜요. 귀신의 몸이 된 그녀의 사연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자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자신을 괴롭히는 영적 존재에서 벗어나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제보한 사례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적 고통에 빠져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례자, 53세 김은교. 사례자는 어떤 증상 때문에 미스터리 서클에 신청하게 되셨어요? 24시간을 이제 밑에서 뭐가 슬슬 올라와요. 올라오신. 네, 뭐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제 여기를 계속 작용을 하니까 일할 때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잘 때도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리고 막 이제 소리가 막 들려. 남자 만나라, 결혼해라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욕을 하면서 뭐 24시간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솔루션 찾기 시작해서 이제 이걸 문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겪고 계신 증상 중에 가장 힘드신 증상은 뭐예요? 네, 여기서 숨숨 올라와서 자궁 쪽을 막 건드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전기 감전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열이 막 올라요. 일어나야 되는데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면 사례자는 본인에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처음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내가 아는 무언가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계단을 오르면 발이 굉장히 무거워요. 내 안에 또 누군가 같이 걷고 있다는 느낌? 근데 오는데 여기가 또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픈데 발목을 좀 갑자기 질질 끄는 느낌? 혹시 그 증상에 대한 병원 검사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정신적인 어떤 검사를 해봤다거나 상담을 해봤다거나 이런 것도 없으세요? 정신병원은 한번 갔었어요. 소리를 많이 지르니까 몸을 막 사르고 이 뭔가에 강압적인 충격, 그걸 막 조인트를 쓴 게 그걸 모닝이니까 엄마가 이제 같이 가자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테스트는 이렇게 하고는 계속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고는 따지는 게 없더라고. 그 증상은 계속 증폭되고 이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막 이렇게 막 받다 보니까 제가 웬만한 거는 기억을 좀 잊어버리더라고.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기억을 못 할 정도로 내가 또 봤는데 체크를 계속 하는 그걸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돼요. 그럼 사례자님 느끼기에 영적인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오래됐어요. 7년, 8년? 처음에는 소리도 많이 질렀어요. 한 2년간, 3년간은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작년 겨울부터인가 그렇게 자극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버리니까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이런 거는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책도 읽어보고 소리 내서 읽어보고. 그러니까 일을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한 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에 거지가 산 거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영적인 증상 때문에 무당한테 이렇게 조언을 받아본 적은 있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지. 신을? 네.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사업 장군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나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내 입으로 날짜 뽑고 장군 언제 오셔 그 얘기를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신구 받고 무당으로서의 생활은 잘 하셨어요? 아니요. 제 기억으로는 솔직히 누가 오신지도 기억이 안 나고 손님도 제대로 못 본 상황이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신당을 제 임의대로 또 버려버렸어요. 그냥 막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 아니요. 그게 굿당에다가 다 들였어요. 그럼 사례자분의 가족분 중에 누가 빌었다든지 뭐 물 떠놓고 빌었다든지 고모가 지금 이제 그 무당을 하고 계세요? 네, 하고 계세요. 우리 사례자분이 신의 파발이 붙었어요. 신 벌전이 넘었거든. 그래서 신의 파발이 붙고 신경적인 문제가 좀 많아요.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영가 조작도 있어요. 반드시 상사로 죽었는 영가가 있을 거예요. 집안에. 또 내가 볼 때는 인간의 충격을 우리 사례자님이 너무 크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참저참 모든 게 모여들면서 한 군데서 투리를 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쪽으로 많이 건드리는 현상 같아. 어쨌든 우리 사례자님께서는 마음도 단단히 먹어야 돼. 솔루션을 해서 혼쳐줘도 우리 사례자님 자체가 이 마음이라 그러면 절대로 원 상태로 또 돌아가. 명가에 씌운 것도 물론 당연히 있죠. 있지만 내가 만들어낸 스스로의 자아력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그냥 말 다 닫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사람이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제는 뭐 뭐를 못했는데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는 그래도 수호신은 있는 것 같아. 당신을 일을 하게 만들고 먹게 만들고 참게 만들어주는 그런 누군가도 있어. 본인 몸에는 그렇게 자아가 강한 것도 이 멘탈이 강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도와주는 신도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솔루션에 당신이 아주 마음을 다 열어갖고 속이지 말고 때로는 본인이 좀 속이는 게 있어. 누군가에게 다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런 부분 없이 다 마음을 내놓고 몸도 다 내놓고 그러고선 솔루션에 동참을 하세요. 내가 볼 때 트라우마도 보이고 상처도 보이고 내 이름 석자의 여자라서 운명이 안 보여요. 미안하지만 나는 신벌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조상, 뭐 새끼, 개끼, 상사 어떤 영적인 증상도 본인한테는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정도의 정신 상태로 내가 이 영적인 분야를 내가 받았으면 고충을 받았으면 어떤 정신병도 생겨야 돼. 그러니까 저의 진단 결과는 솔루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정신적인 진단과 판단 거기에 대한 해결책 도움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거예요. 조상에 대한 영가는 분명히 신벌을 받아서 신을 잘못 모실 때 이미 사주의 기문이 열려있고 신꽃을 잘못하고 신을 잘못 건들고 조상을 잘못 모시고 조상을 잘못 건드리면서 몸에 많이 처져 있고 그 처져 있는 게 본인이 스스로 이제 많이 융화가 되고 집을 많이 지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사를 잘못하시면서 방위성에서도 탔고 문서를 지면서 문서에서 따라 들어오는 나와 상관없는 허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조상에서 찾을 수 없는 조상도 너무 많고 신꽃을 할 때도 현실을 도피를 하셨다고 보거든요. 저는 본인이 장사를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이미 모든 것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고 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신을 받는다든지 사업 대감을 모신다든지 그 말에 솔깃해서 이 현실을 도피해서 갔던 거고 제일 처음에 정신적으로 조금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아서 그게 본인이 대응하는 방식이 나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당시는 모르겠다. 이게 책임 회피가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사례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분명히 괜찮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신령의 가면을 쓴 귀신입니다. 진짜 신령입니다. 누가 이렇게 신적 둔갑을 해? 손으로는 알아보고 귀신의 속임수에 분노한 윤도령의 반격. 그리고 일촉즉발의 퇴마의식까지. 귀신의 함정에 빠진 그녀의 솔루션이 지금 시작됩니다. 김은교 사례자를 위한 솔루션 당일
긴장한 모습으로 솔루션 현장을 찾은 그녀를 위해 윤도령이 조력자가 되어주기로 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동안 많은 영적 고통을 홀로 버텨온 그녀. 과연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신을 받았다 언제 넘으셨지? 7년 전, 8년, 9년 정도 된. 한 10년 가량 된 거. 10년 가량 됐고. 네, 기억이 잘 안 나. 신을 내 모시고 나서 몇 년 뒤부터 이상 증상이 시작됐죠. 네. 1, 2년? 갑자기 이게 내가 이제 생전 이제 몸으로 느껴보지 못한, 그러니까 막 귀에 뭐 그냥 이상한 증상 있잖아요. 막 소리 막 하고 뭐 그런 그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소리 지르고 소리 들리고 몸에 막 어떤 파경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신을 받았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들리고 뭐가 말이 올라오고? 아니요, 이런 게 일체 신을 받고 있었던 기간에는 없었는데. 없었어요. 그러면은 자 신을 받아서 모셨던 기간은 얼마나 돼요? 그거는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1년도 안 됐다. 그러면 신을 어찌됐든 받아서 모셨을 때는 나한테 이상 증상이 없었고. 네. 이거를 다 정리를 했을 때 이후부터 한 1, 2년 지나고부터 스물스물 증상이 올라온 게 여지껏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소리, 치가지고 막 사람 고통스러울 정도로 뭐 욕이 나오고 욕 나오고 막 완전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욕을 돌리고 그래 그런 지 한 7, 8년 정도. 제주에 가서는 엄청 더 심해졌고. 더 심해졌고. 근데 왜 제주로 가셨어요?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제주 너무 힘드니까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에서 살아야지 가면서 거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제주에서 더 심하게 여파가 더 많이 온 거예요. 우선 제주도는 섬나라예요. 섬나라로 내가 이동을 하면서 현재 증상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어요. 술 주태백이 있어요? 내가 아시는 달새 삼촌 분이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객사하셨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 삼촌이 친가? 아빠 쪽이요. 아빠 쪽 친가? 네. 응. 그 쪽에 삼촌이 술 먹고 객사했다. 네, 그분이 그랬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본인의 아버지는 술 안 드셔? 아버지도 술 엄청 좀 드시죠? 네, 드시죠. 친가부레가 쉽게 말하면 주태백이 집안이네. 본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네. 본인도 그렇고. 그죠? 친가 자체가 쉽게 말하면 술 주태백이 집안이에요. 한량 집안이고. 그 집안 자체에서 본인한테 영향을 좀 주는 게 많고. 네. 그 중에서도 말 그대로 할아버지 자 그리고 가서 객사로 골로 가신 삼촌 자 에서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줘. 그러니까 본인도 쉽게 말하면 장군이 왔네. 술을 자꾸 먹고 기억이 끊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집에 털을 정착을 못하고 자꾸 좀 돌아댕기잖아 밖으로. 지금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돌아다니고 내 집에 지금 못 있는다고. 그러니까 객사한 조상이 있어서 본인이 집에 정착을 못해. 바깥으로 자꾸 도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사주 자체는 솔직히 힘든 사주는 맞아요. 근데 힘든 사주는 맞지만 되게 부지런히 살자거든요. 당연히 신의 벌전도 있었을 것이고. 제주도에서 5년간 진짜 힘들었다 열심히 살았어. 응. 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몸이 그만큼 괴로운 거야. 오늘은 일은 어떻게 하니까. 최대한 우선은 신 벌 좀 재워놓고 문제가 되는 조상들을 좀 최대한 일단락을 해보자고. 일단락을 해보고 은교 씨도 오늘 솔루션을 진행하는 거 있어서 최대한 잘 따라와 줘야 돼요. 네네. 고집 부리지 말고. 네네. 그녀에게 공존하는 영적 고통과 신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의 부정부터 정화하는 윤도령. 무엇보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는 그녀를 위해 윤도령이 준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신의 벌전이 제일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당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증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또 깨끗하게 신을 받고 신당을 차려서 정상적인 무당으로 거듭났던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100% 조상에서 신인척 둔갑을 했을 거라는 추측과 이 친가부리가 또 객기가 많고 객사가 많고 술 주태백이 집안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일단 사례자가 온전히 받고 있었던 점. 10년 가까이 이 사례자가 완전히 족쇄 아닌 족쇄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인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속에 응어리가 져 있어서 분출이 안 됐던 에너지들 이 모든 것들을 중점으로 하나씩 순서대로 좀 잘 풀어야겠다. 다 풀어야겠다. 그냥 단순히 테마만 하고 끝. 단순히 벌점만 재우고 끝이 아니라 순서대로 좀 다 차례차례 풀어줘야겠다라는 게 솔루션의 계획이었어요. 본격적인 의식에 돌입하기 전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그녀. 고통 끝에 마주하게 된 희망 앞에
그녀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길 바라며 오래도록 기도를 이어갔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5년을 하면서 이건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마지막 희망 같았다는 생각. 가짜 신명들의 마지막 외침. 이제 고통의 해결책을 찾고 싶어하는 그녀에게 정확한 답을 내려주기 위해 신명을 청비하는 윤도령. 본격적으로 그의 의식이 시작되자 그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데 그녀의 반응에 윤도령은 또 다른 신명을 청비하며 그녀를 안정시키고 그의 의식에 안정된 그녀는 묵묵히 자신을 향한 신명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과연 신명은 그녀에게 어떤 응답을 전할까? 그 순간 갑자기 돌변하는 윤도령. 의식이 진행될수록 그의 이상 행동은 더욱 거세져만 가는데 과연 그녀를 향한 신명의 뜻은 무엇일까? 이때 돌연 그녀에게로 향하는 윤도령. 신명을 향해 사죄를 반복하지만 그녀를 향한 신명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신명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정 못 지킨 죄, 애들한테 피해 준 죄, 또 나를 모르고 사는 죄. 죄송합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이렇게 살래? 아니요. 무슨 죄를 졌어? 아무것도 모르고 받은 죄, 실무 버린 죄.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날 일으켜. 네가 정신 못 차리면 네 새끼들을 갖고 흔들어야지. 진짜 잘못했습니다. 아빠, 정신 좀 바짝 잡고 살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는 의미 없어. 잘 살아야 돼. 버티면서 살았던 인생이지 잘 살았던 인생은 아니야. 끝까지 내 곤조 부리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그게 잘 산 인생처럼 둔갑을 해.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너는 끝까지 신보다 네가 먹고 사는 게 먼저였지. 네 머리 하나만 제대로 숙였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야.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신명 앞에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그녀의 진심에 신명은 그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며 새로운 기회를 주기로 했다. 초반에 산신님이 아마 살해자한테 그런 공수를 줬을 거예요. 빌어라. 엎드려서 절이라도 해라. 108배가 됐던 2000배가 됐던 스스로 석고대죄를 해라. 충분히 말을 한 것 같은데 살해자는 하지 않았어요. 신의 느낌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네? 아직까지 네 잘못을 모르네? 산다고 왔는데 얘가 뭐 하는 거지? 되게 고집스럽네? 답답하네? 이런 어떤 마음들? 굉장히 확 커졌고
그리고 이제 신의 기물을 함부로 그렇게 자기 손으로 없앴다라는 거에 이미 화가 나 있었는데 솔루션을 온 살해자였던 태도와 표정과 의욕 없음과 내가 여긴 누구 나는 어디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신에서 많이 분노하지 않으셨나. 스스로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신의 벌도 있었던 사람이고 영적 증상도 있었던 사람이니까 당신 스스로가 열심히만 산다 그래서 아마 뭐 받쳐지는 게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가 열심히 산 건 알고 있고 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열심히 산 걸 부정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정신 차리라고 깨닫게 해주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녀에게 고통을 준 존재들을 확인하기 위한 의식이 시작되고 조금씩 영적 기운에 반응하는 그녀. 또 다른 기운을 느낀 듯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 모습에 윤도령은 그녀 안의 존재들을 불러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거칠게 돌변하는 그녀. 의식에 집중한 그녀를 향해 윤도령은 다시 한번 자신의 기운을 전하는데 과연 계속해서 그녀를 변화하게 하는 영가는 누구일까? 그 순간 또다시 시작된 이상 행동. 영가의 반응임을 감지한 윤도령은 그녀의 기운을 확인하는데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충격적인 행동. 그녀는 신명에 의해 분노를 표출했던 윤도령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그녀의 모습. 과연 어떤 존재가 그녀를 잠식하고 있는 걸까? 사전에 준비한 무구로 그녀를 안정시키려는 윤도령. 하지만 그의 의식에도 그녀는 쉽게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무구로 그녀 안의 존재를 자극하고 과연 그녀는 안정될 수 있을까? 그 순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녀. 그 모습에 윤도령은 그녀를 감싸고 있던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며 영가의 정체를 확인하는데 영가가 감지되자 곧바로 퇴마의식에 돌입하는 윤도령. 그는 영가의 자리를 자극하며 그녀와의 분리를 시도했다. 윤도령의 의식을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영가. 윤도령은 영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강하게 자극하는데 무구의 기운과 함께 윤도령의 압박이 더해지자 저항하지 못하고 퇴마되는 영가들. 하지만 그녀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 더 남아있기에 윤도령은 경문을 통해 또 다른 영가들의 자리를 확인했다. 그녀가 안정을 되찾은 사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영가들. 윤도령은 그녀가 영가들을 무사히 떠나보낼 수 있도록 자신의 기운을 전달하는 것. 그의 의식에 고통을 호소하며 퇴마되는 영적 존재. 그들의 반응에 그녀도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고통을 호소하는 그녀를 위해 곧바로 다음 의식을 진행하는 윤도령. 영가를 향한 그의 자극이 계속되자 더는 거부하지 못하고 연이어 퇴마되는데 그 순간 윤도령에게 감지된 또 다른 영가. 그는 영가의 반응을 놓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의식을 준비하고 의식에 힘들어하는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주며 감지한 영가를 불러내기 시작했다. 영가의 거부 반응에 지쳐가는 그녀. 윤도령은 제자들의 기운으로 영가를 결계한 뒤 다시 한번 퇴마를 유도하는데 모두의 노력에 굴복하며 영적 존재는 퇴마를 선택하고 하지만 많은 영가가 존재했던 그녀에게 작은 기운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이제 그녀에게 남아있는 존재는 없는 걸까? 하지만 또다시 이어지는 퇴마의식. 자, 무슨 느낌이야? 그냥 모두가 묵직한 느낌이야. 응. 그리고? 속도 미식거리고 남자 목소리 나는데 왜 신랑이라고 그래? 신랑이라고 그런다고? 네. 신랑 맞아? 어? 객기라고 그러는데. 어? 객기라고 그러는데. 객기? 네. 얘도 객기야? 누구세요? 가자. 올려. 올려.
누구? 누구? 울퍼? 울퍼? 아저씨 누구? 아저씨 누구? 아이씨 누구? 누구? 지나가는 객기. 지나가는 객기? 좋아서 부터 다녔지. 어디로 갈 거야? 선앙당. 선앙당? 빠이빠이 말 안 해? 가? 확실히? 응. 약속 지켜? 거짓말 안 하고 못 참아? 어? 지킬 수 있어? 갈 거야. 객기니까 가? 갈 거야. 조상 아니죠? 아니. 어? 자신과 상관없는 객기로 인한 고통까지 감내하고 있던 그녀. 윤도령은 그녀의 고통이 잠재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퇴마의식을 진행하는데 빙의의 고통으로 모든 삶을 잃어버린 그녀를 위해 영가들의 흔적을 지워가는 윤도령. 연이은 퇴마의식으로 오랜 시간 자리 잡았던 많은 영가를 떠나보낸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술을 건네는데 뱉어! 윤도령은 술을 이용해 그녀를 정화하며 영가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방어막을 쳤다. 푸! 정신 들어? 네. 어? 좀 시원해요? 아, 조금 머리가 좀... 맑아? 네, 전보다는 어? 지금 덜한 것 같아요. 그치요? 네. 살해자가 신당을 모셨다가 없앤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무당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분홍의식을 풀고 솔루션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솔루션을 통해서 무당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켰고 우상의 문제인지 신에 얻던 벌전의 영향이 큰 건지 허주 잡신의 영향이 큰 건지 아니면 인간의 한과 원이 서려었던 어떤 응어리 화가 나고 화병이 났던 그 응어리가 문제였던 건지 일단 네 가지 중에 뭐가 영향이 가장 크냐 라는 거를 조금 비중을 빼기 위해서 일단 먼저 세웠던 거죠. 제가 아마 장군님을 실어서 표출을 했는데 똑같이 하더라고요. 장군이 오셨다 해서 신을 모셨고 꿈에서 뭐 옥황상제다 뭐 방울소리도 많이 듣고 누가 봐도 아닌데 조상에서 신인 것 마냥 행동을 하고 둔갑을 해가지고 쇼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신이 아님을. 근데 그걸 보고 좀 놀랬죠. 아, 이렇게 영적 존재가 신을 둔갑하고 따라하는 게 가능하다. 그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모습이었어요. 진짜 객기가 대장장이가 신랑도 됐다가 객기라고 했다가 소위 말하면 헷갈리게 했다가 고민해볼게 무당을 가지고 노는 거죠. 빼낼 수 있으면 빼내봐. 나 안 나가. 여기 재밌어. 대장이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고집을 부린 거죠. 자손을 끌어안아주고 품어줄 만한 힘이 없으니까 객기한테 내 새끼를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야. 술 주태배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까지 그 술의 노름이 있는 살해자의 모습을 보고 술 냄새만 맡고 입안에 가글만 하고 뱉으면서 그 끝에 체액도 섬기고 치맥도 섬기면 그거라도 나가라고 많은 술을 썼던 것 중에 하나였죠. 악령이 된 조상들의 선택. 그녀에게 영향을 준 많은 조상과 신명의 한을 풀기 위해 진행되는 군웅의식. 그동안 그녀를 향했던 존재들의 한이 일광천무에게 전달되자 그는 돌연 그녀에게 다가가는데 한 많은 존재들의 강한 기운을 느끼자 일광천무는 군웅 신명을 청배해 그들의 한을 밝히려고 했다. 깊은 한을 가진 존재들을 달래고자 거칠게 돌변한 그의 모습에 그녀는 긴장하고 그의 노력에 군웅 신령은 화답하는데 과연 그녀를 향한 신령의 응답은 무엇일까? 신을 받아 모시면서 불린지 도회기를 못했던 내 할머니 자들 아니시더냐? 나무에서 매우간 내 할머니 자들 불리자고 모셨느냐, 외기자고 모셨느냐, 살자고 모셨느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에도 묻어두는 다 피구능에. 네. 바다는 가신다마는. 옳시다. 죄송합니다. 몸 하나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김치 드시고 가셔요. 정성이. 밤에 한 번씩 지켜주고 내가 마음에 안 잡힐 때마다 한 번씩 지켜주고 속상해서도 내가 지켜줬고 술 먹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쓸 꿀리게끔 내가 했고
김씨 집안으로다가 남자 조상자에서 원이요 환이요. 김씨 집안으로다가 다 참 조자요. 백사 양반이요. 술을 드시다가 다 간 양반이요. 풍으로다가 간 양반이요. 다 이렇게 다 군웅에서 잘 받아나 나가서 다 이 정도 잘 받아나 나서 군웅 환우 환우 잘 받는다 쉬. 그렇죠. 많은 영가의 한을 풀어낸 일광천무. 이제 영가들은 쉽게 그녀의 곁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세계를 너무 몰랐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당해보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얘기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라고 빈 거죠.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하신 부분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기물을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솔직히 힘들진 않았어요. 뭔가를 겪고 난 이제 추우면서 그 격파가 갑자기 확 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모르죠.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빈 거죠. 군웅 의식을 마친 뒤 다시 한번 그녀를 확인하는 윤도련. 의식이 시작되자 그녀는 또다시 반응하는데 윤도령은 영가를 자극하며 어떤 영가가 그녀 안에 남아 고통을 주는지 확인했다. 윤도령을 향해 도발하듯 자신을 드러내는 영적 존재. 그 모습의 윤도령은 또 다른 무구로 영가의 도발에 대응하는데 그러자 이내 멈춰진 영가의 반응. 영가의 기운을 잠재운 윤도령은 그녀에게 무구를 전달하며 그녀가 직접 영가의 정체를 밝혀내도록 유도했다. 또다시 영가의 기운에 반응하는 그녀에게 심상치 않은 존재를 감지한 윤도령. 그녀도 갑자기 의식을 중단하는데 과연 어떤 존재가 모습을 드러낼까? 조심해 얘기해봐. 자, 머리가 아파요. 머리도 자, 아프고 다리도 아파. 방울이 무거워 죽겠지. 방울 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무겁죠. 내 게 아니니까. 어? 자, 방울조차 무거워서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 여기 안에서 신인 것 마냥 행동을 하고 조정을 하는 영가가 누굴까? 손녀라고 하는 손녀고 지랄이고 때려치우고 누구야? 신 이름 명표 후명하지만 당신 조상이야. 방울 무거워 죽겠으면 네 거 아니야. 방울도 무거운데 어떻게 무당을 해먹어. 왜 봐봐 느껴. 신가야 매가야 객기야 뭐야? 객기. 어? 객기. 객기야. 객기가 따라붙어서 신의 행세를 해? 어? 여자. 여자야? 네. 오래됐는데. 어디서? 무덤에서. 무덤에서? 무덤에서 산소. 산소에서 따라 붙은 객기야. 왜 여기 있을까? 좋아서. 좋아서? 사람들 따라. 머리가 깨졌어요? 깨졌어? 머리가 깨졌어? 그 객기가 와서 이 사례자가 머리가 이렇게 아픈 거야? 머리도 아프고. 어. 온몸도 죽겠고? 그거 저게도 아프고. 뼈마 네가 찢어진 듯 해서? 천녀라고 얘기한 게 누구야? 예뻐 보이고 싶어서 남자 좋아하는데. 남자 좋아하고 그죠? 연애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자꾸 이 친구한테 김은교한테 여자 남자 만나게 하고 그지? 어? 연애하게 하고 붙어먹게 하고 그거 본인이야? 어? 왜? 해보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서 내가 해보지 못한 거니까? 그리고 막 이제 소리가 막 들려. 남자 만나라, 결혼해라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하기 싫어.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면? 그냥 같이 살고 싶어. 같이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어디로 보내줄 건데? 저승으로 가셔야지. 싫은데. 혼나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안 돼. 그건 내 계획에 없는 일이야. 나 예쁜 거 좋아하는데. 추운 거? 예쁜 옷 줘. 예뻐 이거 받아. 분홍해. 하기 싫은데. 어? 가기 싫은데. 안 돼. 너 본향 어디야? 고향이 어디야? 몰라. 고향을 왜 몰라? 선왕당 선왕. 저기 팔공산 선왕으로 가. 어? 나 가면 예뻐 예뻐 할 수 있어? 선왕에서 도부터 닦고. 얘한테 안 미안해? 어? 미안한 거 없는데. 왜 미안한 게 없어? 죽을까 이거? 몰라 미안한 거 없어. 네가 사람만 빌려서 얘한테 네가 시킨 대로 다 했잖아. 안 미안해? 안 미안해. 한 사람 인생을 뺏었는데? 안 미안해. 안 미안해? 선왕 내 단종 갖고 와. 펴주세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영가의 반응에 또 다른 무구를 준비하며 곧바로 퇴마의식에 돌입하는 윤도령. 그는 준비된 무구로 그녀를 결계하며 영가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데 강하게 영가를 압박하자 굴복하며 그녀를 떠나는 영적 존재. 그녀에게 집착했던 존재였던 만큼
많은 고통을 안겨주며 퇴마되는데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영가를 자극하며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윈돌이. 그녀는 얼마나 더 많은 영가와 싸워야 하는 것일까. 그녀에게 남아있는 또 다른 영가를 감지한 윤도령. 연이은 퇴마의식에도 그녀 안에 숨어있던 존재였기에 다른 의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그녀와 함께 밖으로 향하는 듯. 영가들이 언급했던 선왕당을 찾은 두 사람. 윤도령은 무구에 결계된 영가를 확인한 뒤 그녀가 직접 영가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앞으로 가, 뒤에 보지 말고 가. 또 다른 영가의 반응에 고통을 호소하는 그녀. 그동안 그녀가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보여주듯 그녀는 움직이지 못하고 영가의 반응을 버텨내는데 과연 어떤 영가가 이토록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걸까? 술주태백이 김씨 집안 술주태백이 누구야 하면 물복해.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야. 어? 할아버지. 김씨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왜 여기 계세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어? 도와주러 왔어. 뭘 도와줄 건데 애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어? 그렇지. 그렇지. 터트려. 그렇지! 자손 몸에 방해하지 말고 표적 주지 말고 아픈 거 다 걷어가셔야지. 그래야 조상이지. 앉아서 뭐 하시려고. 객기한테 내 자손 나비가 휘둘리는 거 좋아? 어? 내 새끼 안 살리고 싶으셔? 살리고 싶어요. 가야지. 어떻게 가실래? 머리 아픈 거 다 들고 가실 거야? 어? 할아버지는 가실 거죠? 어? 가시자. 조상 영가의 퇴마를 위해 다시 선왕당을 찾은 윤도령과 그녀. 과연 조상 영가는 약속대로 그녀에게서 퇴마될 수 있을까? 술 한잔 먹고 가면 한다고. 영가의 마지막 요구를 들어주는 윤도령. 그의 배려에 이승을 떠나기 전 한을 풀어내는데 영가의 반응을 묵묵히 지켜보던 윤도령은 그녀에게 또다시 미련을 드러내지 않도록 곧바로 퇴마의식에 돌입했다. 손녀를 아끼는 마음을 드러내듯 퇴마를 선택하는 조상영가. 윤도령은 조상영가와 더불어 그녀에게 남아있는 영가의 기운까지 모두 소멸시켰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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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솔직히 선왕에 가길 바랬어요. 선왕에 가길 바랬고 그게 계획이었고 선왕에서 그렇게 던지면서 여자 객기가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제 영적 존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길 바랬던 거고 던지고 영적 존재가 나가면서 바로 그 다음 영적 존재가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이제 할아버지였고 그 다음이 남자 객기였고 이제 순서대로 그걸 빼기 위해서 제가 노렸던 거죠. 우선은 이 집안의 객기 객사 바깥에서 돌아가신 분이나 떠돌이 귀신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 살해자도 정착을 못하고 떠돌면서 방황을 했던 게 5년 가까이 지속이 됐던 것 같고 여자 객기라고 해서 당신이 이 사람에게 청춘의 결혼을 못하고 가고 한스럽고 원스럽게 너무 많았다 보니까 이 살해자를 빌미로 남자도 만내하게 하고 원나잇도 하게 하고 소위 말하면 안 좋은 짓은 다 하게 이제 시키고 그걸로 대리만족을 했던 거죠. 그리고 술로 가셨던 분들은 신가 같은 경우는 한량이에요. 이 조상들이 전부 다 술 주태백이에 술 고래들에 술만 먹으면 개차반되고 그런 집안에 소위 한량에다가 내 쪼대로 사는 집안에 자존심은 강하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완전히 그런 폼생폼사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내가 먼저여야 되고 내 자리여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술을 먹어야 되고 가지고 놀아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영적으로 섞여서 이 살해자는 그냥 거의 허수아비였던 거예요. 살해자가 양가, 외가, 친가가 있다고 했을 땐 외가보다는 친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을 거예요. 아마 외가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친가한테 밀렸을 거예요. 다 신고 탈 때 들어온 거예요. 많은 영적 존재들이 신고 탈 때 다 끼고 들고 묻으면서 신당을 차렸을 때 그 신당에 다 앉았던 영물들이야.
근데 이제 다 치워버리니까 앉을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는 사례자가 타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례자가 신당을 모시고 있었을 때는 들리고 보이고 영적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신당을 내몰고 나서 시작이 된 거야. 결국엔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었던 시한 폭탄이었었다. 다만 그거를 본인 스스로 정리하면서 빨리 그 바람이 몰아쳤고 해결을 못해서 이 10년 가까이 끌고 온 게 아닌가 생각해요. 진짜 몰라요. 진짜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엄마 외가 쪽이나 아빠 친가 쪽에 대한 부분은 진짜 몰라요. 2년을 길거리에서 돈 없이 있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잃어서 돈도 없어갖고 식거 보지도 못했고 먹을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걷다 보니까 아 이게 먹고 싶고 먹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진짜 누구 말 때 거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진짜 이러다가 진짜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 내 입으로 계속 너는 일을 해야 돼? 내가 가진 환경에서 네가 살려면 어떻게 생존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솔루션의 마지막은 그녀의 모든 애군을 소멸하는 작두의식. 윤도령은 그녀를 위한 신명의 마지막 응답을 전하기 위해 작두로 향하는데 신명 앞에 다시 한번 예를 갖추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그녀. 과연 그녀를 향한 신명의 응답은 무엇일까? 그냥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아가 가능성을 보았나? 노력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르게 차리고 내가 10년 동안 벌로 살았고 무늬만 인간으로 살았으면 나머지 10년은 대차고 살고 알차게 살아. 앞으로 하나 둘씩 좋아지고 인간에서 많이 노력도 하고 엎드릴 줄 알고 그렇게 오냐다 인간답게 살라고 아둥바둥 발부둥을 치고 나면 그래도 괜찮단 소리 나니까 걱정하지 말란다. 여허냐대 어버섬 장군인들 시하자 좋다. 세상과 단절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녀를 위해 의지를 북돋아주는 신명의 응답. 그녀는 많은 잘못에도 자신을 용서하고 기회를 준 신명 앞에 굳은 각오를 되새겼다. 이 사례자는 냉정하게 이 방황의 시간을 길면서 또 다른 통에 또 다시 될까요?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공수 중에 자꾸 마음을 잡아라, 정신줄 잡아라 라고 계속 인간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했던 게 사례자가 멘탈이 많이 약해요. 또 생각도 굉장히 많고 고집스럽고 자기가 확 때려 맞으면 숨어버리거나 중도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가다가 또 그런 거에 농락이 되고 장난질에 섞이고 또 본인의 어떤 실수에 마음 약함에 휘둘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고 한 번 열렸던 기문은 다시 열릴 수 있어요. 영원히 닫히지 않거든. 잘하겠다고 믿지만 또 사람이고 인간이라 열심히 산다고 약속은 했으나 또 그런데 노출이 될까 봐 걱정은 솔직히 많이 됐어요. 그래도 응원을 해줘야죠. 머리도 좀 괜찮아졌고 눈도 좀 그래, 가벼워졌고 처음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어. 해주나마나 아직까지 시커멓게 갖고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짐 빠지지. 오늘 그래도 잘 터놨으니까 가서 본인이 더 열심히 살고 대신에 힘들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즉시 바로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야 돼.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를 해주고 걷어줄 건 또 걷어주고 네네. 선생님이 또 6월 달에 첫 주에 또 제주도로 갈 일이 있어요. 아 네. 앞으로도 영적인 기운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그녀. 윤도령은 자신의 기운을 담아 그녀를 많은 위험에서 지켜줄 부적을 전달했다. 열심히 살게요. 파이팅 해야지. 지금은 기분이 좀 내가 말하는 게 좀 내가 느끼게 좀 다르다 느끼거든요. 지금 맑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거.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거. 신 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